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았던 좀 진솔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초 상당히 유명한 수능 인강 업체로부터 사회탐구 영역 강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보통 메이저 사교육 인강 업체에 데뷔하는데 약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유튜브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기회가 이제 단번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저의 끼와 역량을 알아봐 주신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굉장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앞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강사 데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강사 데뷔를 준비한 동안 회사 관계자분들은 저를 향한 지원과 배려,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매우 신기했고, 그리고 존경하는 강사님들과 같은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이 매우 설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말 강사 데뷔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강사를 데뷔하는 과정 속에서 느껴왔던 것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왜 강사 데뷔를 포기했는지 그 이유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능을 5번 치르는 동안 그 어떤 과목도 학습적으로 통달했다고 느낀 과목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능 시험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했던 저였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과목의 강사가 된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사로서 롱런하려면 그 과목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시나 뭐 수능 관련 컨텐츠를 종종 제작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즐거워했던 것이지 특정 과목을 사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공부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유튜버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좀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왜 오수하고 수시로 대학을 입학해놓고 이러한 영상들 찍냐라고 지적해 주신 몇몇 영상들 중에서 수능 문제 해설 강의 영상은 기존의 강사님들의 해설 강의를 패러디해서 저만의 텐션을 담아 해설 강의에 도전을 함으로써 엔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라이브 입시 상담 영상 또한 그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어떤 사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 시청자분들께 입시 전략을 세워주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강사로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능 강사 스카우트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제 자신은 원대한 목표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사 준비와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타인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타인의 시선은 크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사 데뷔 준비를 위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박혀서 공부를 하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강사가 되면 저의 20, 30대, 더 나아가 40대 이상까지도 저의 모든 삶을 강의와 교재를 위해서 바치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웃음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수험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그 분야로 들어갔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민은 악몽과 호흡 불안 증세까지 겪게 했으며 정신과 약 처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증세가 없으니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그 본받고 싶다, 존경합니다,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을 해주실 때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재미있다, 뭐 이런 말 키키키키 이런 반응을 들을 때 제일 좋고요. 저는 제 자신을 엔터테이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보다는 삶에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 웃음과 감동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일을 하고자 결국 강사 데뷔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회사 관계자분들과 유명 강사님께서 아, 강사하면 진짜 잘할 거다. 무조건 1타다.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지난 1년간 강사 데뷔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지 못했던 지난 1년간의 이야기였고요. 앞으로의 미미미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아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제가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에서 스트리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주 5회 정도 오후 9시부터 이렇게 오전 1시까지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팬카페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미누언즈라고 여러분들 팬카페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제가 여러 또 방송 공지나 저와 관련된 이야기들 올리고 있거든요. 좀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근한달반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정말 그 방송하는 그 순간, 그리고 콘텐츠를 뭐 짜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정말, 아,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요즘 행복하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막말로, 졸업하고도 제가 지금 3학년 1학기거든요, 여러분들. 졸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빨리 가죠. 졸업하고도 계속 방송하면서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과거의 미미미노 영상들이 그리우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입시나 수능, 교육 관련 컨텐츠들도 종종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러분들이 강사할 생각 없어요? 뭐 강사가 꿈인 건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솔직하고 좀 대담하게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이 그러한 의문과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민민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즐거워해 주시고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단한 명이라도 있는 한 최대한 오랜 기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엔터테이너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막말로 민수생 여러분들께서는 자기만 알고 싶은 유튜버, 자기만 알고 싶은 스트리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오랫도록 그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꼭 성공할게요. 네, 저는 믿습니다. 성공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소 좀 진지한 무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는지라 상당히 좀 긴장이 되네요, 저답지 않게. 네. 앞으로는 또 다시 원래 텐션과 재미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정말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